말은 에너지라고 하신 스승님의 법문을 기억하면서 질문을 올립니다.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에너지라면 그 말이 모이고 모인 여론은 수많은 에너지의 집합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론이 자칫 왜곡되거나 조작이 되면 높은 질량의 에너지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목군이 모이는 게 그렇게가 모이죠. 근데 어떤 조직에서 힘을 써갖고 글로 끌려갔느냐에 따라갖고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하고 누구를 뭐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면 끌려가게 돼 있다. 약하면.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 운행의 법칙은 우리 인간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고 이 사람이 지금 내뿜는 이 말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러면 나는 에너지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말이 에너지다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했어. 생소한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내가 에너지 중에서 요 인간 이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이거 분리를 해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물로서 살아나가는 데는 70%가 육신이 이게 그 70%가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건 30%에 해당을 하니까 이것이 3대 7의 법칙으로 요 인육에 우리는 끌려다니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영혼들의 이 질량을 높이기 시작을 한다. 높이기 시작을 해버리면 이 영혼의 질량은 한없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이기 시작을 하면 육신을 내가 이끌어요.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력을 키운다, 내공을 키운다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내 영혼은 비물질이라서 모르고 내가 말을 하는 이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 내 영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서. 말보다 큰 힘은 없다. 앞으로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알게 돼요. 이때까지는 선천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 안에 말을 했고 이제 우리는 진리를 갖추게 되면 상식을 넘어선 말을 해요. 멘토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가운데서 우리가 멘토가 되는 것이지 멘토링이 되는 것이지 상식 안에 그런 멘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을 넘어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요. 이거 안 써봤으니까 아직까지. 근데 요새 이거 저 에너지가 내가 좀 충만해지니까 세상 보이는 건 틀리죠. 틀려요. 안 틀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답을 크게 좀 해봐봐. 근데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진리를 우리가 갖추면서 가니까 세상이 보여버리잖아요. 보이는데 아직까지 내가 설명을 해갖고 저 사람은 변화를 못 시키는 거죠. 이 힘이 아직 부족한 거지. 일단 보이기 시작을 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내가 더 갖추면서 정리를 해가며 연구를 해가며 하니까 이제 이걸 갖고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죠.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 사회를 움직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이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게 연구를 해요, 저거가. 그렇게 기획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느냐 하면 어떤 집단은 기획을 하고 우리는 혼자 무방비하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은 어떻게 요번에 이렇게 하자고 기획을 해요. 그러면 당에서 딱 설치니까 우리는 무방비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논리에. 연구했잖아요, 일단. 저거는 회의를 하고 뭐를 거쳐갖고 요번에는 이런 버전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자. 그럼 국민은 끌려올 것이다. 요렇게 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다시 끌려가는 거지, 지금. 근데 어제 이제 데모를 하는 데는 그냥 안 해요. 여기 연구를 저거가 해갖고 요런 방법으로 하면 저 미련한 중생들이 다 끌려온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때 막 몰아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몇 명이 어떻게 해가 가다 보면 한 명은 딱 자빠져갖고 다치게 돼 있다. 그걸 들고 바닥 들고 나가자, 그러면.
지금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희생을 시키는 방법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물고 피를 물고 이 막 인자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의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작전을 짜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안 당하려면 우리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안 당할 수 있는 힘은 딱 3인 1조만 정확하게 만들면 안 당해. 3인 1조만 당하면 돼.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내 일생에 인제는 3인 1조 힘만큼 큰 게 없어요. 내 남편이 내한테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막 분해 못 이기죠. 3인 1조 누가 딱 맞으면 남편 우스워요. 아니, 여자들, 이거 우리가 3인 1조 되고 나면요, 무서워요, 이 힘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남편 하나를 바라보고 있던 내가 희한해진다니까, 이게. 그만큼 힘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남편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 남편 또 내한테 이렇게 막 위에서 이렇게 가던 게 상융합 쉽게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제 멋진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이제 앞으로의 이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선동가가 나와가지고 크게 막 이렇게 선동을 할 때 우리는 그 몰입돼 가던 이런 적도 있었고, 지금은 어지간한 선동가가 나와갖고는 우리는 지금 딸리 가지는 않아요. 저마다 상식이 있고 저마다 이게 분별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가지고는 안 딸리 가는데, 그래도 이 정부 조직이라든지 종교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갖고 뭔가 작전을 해갖고 나오는 데는 우리도 모르게 딸리 간단 말이죠. 그런 언론이라든지, 언론은 조직이거든요 지금. 언론 안에도 이 조직, 이 조직, 이 조직들이 전부 다 지금 싸우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회가 그만큼 커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에 우리 그 시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연구원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전부 다 깨버릴 것이다. 다 깨짐. 우리는 안 끌려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 기자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자도 아닌데 자꾸 기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따로 있나요? 기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나를 이걸 가지고 이걸 공유하면 기자가 돼요. 공유하면. 이것도 공유하면 기자예요. 이것이 질이 낮고 높을 뿐이지 기자는 기자단 말이죠. 근데 우리 내가 요 살살 이끌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면 어찌 아니 이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한 지금 이 사회를 만지나 요런 소리 딱 나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전보다 이게 지금 기자들이 우리 정부 가족이잖아요. 이 진리로 갖고 지금 무장을 하는 기자단이라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사 많아요. 이 정법 가족들이 많단 말이죠. 정법 가족이 이만하면 우리 신문이고 우리 언론이고 만들 수 있는 가족이에요. 사실 몇십만의 정법 가족이라고 하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신하게 잘 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정법 가족들을 여러분 어깨에다가 올려놓는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몇십만이 이거 순식간에 변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를 이끌고 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자단부터 하면서 여기서 공부를 해라. 기자단은 우리가 진짜로 특수 공부를 하는 지금 이러한 환경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의 이제 언론의 이런 데는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의 이제 버전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방법으로 커 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신패러다임의 이 사회 우리 책임자들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론 같은데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만들어갈 테니까 이해되죠?